피해의 규모와 고통조차 알 수 없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생업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자영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 곳간을 다시 채우시고 막힌 판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택배기사님들, 강력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부딪히며 지내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 그 희생과 임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는 당쟁을 그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갑자기 변경된 학사 채용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과 교회가 속히 회복되길 광주에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코로나로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 많으실 텐데 서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을 통해 외교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한국교회와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업을 잃고 막막함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위기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무기력함 속에서 건져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사님께 목사님, 성도님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확진자, 격리자, 가족분들이실 텐데 빨리 후를 털고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 분들이 어르신들이실 텐데요.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상실함에 빠져있는 도움생, 취업준비생 여러분, 입만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근로자님, 학생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과 성김을 통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개학도 늦어지고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죠? 곧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